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예,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클럽에서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원나잇 하고 그럽니까? 또 성매매, 이건 또 뭡니까? 진짜 별의별 거지 같은 소리가 다 나오네.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 가는 방콕 내 로컬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예? 연락처 주고받고, 낮에는 가이드 해주면서 친해져가지고, 결국 사귀게 된 거고, 그렇게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 같은 병이 걸린 건데, 그걸 다 알면 제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저한테 여친도 없었어요. 솔로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당당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웠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여하튼 지난 본문글의 핵심은 일본 여행에 가서 같이 자기 전에 여친한테 나는 사실 헤르페스 2형 보균자고 성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거 바이러스고 절대 완치 안 된다. 그때그때 그때 올라오면 약으로 통증을 조절한다. 하지만 그래봤자 1년에 끽해봐야 한두 번 재발하는 정도지 빈도수는 절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관리 잘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잘안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해를 바랄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일본 여행은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다. 이런 말도 그냥 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라서 정말 죄송한데요. 안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실토를 해라 하셨는데, 저도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올렸겠죠. 근데 차마 못 하겠어요. 그리고 뭐, 보균자끼리 만나라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너랑 나는 같은 처지니까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뭐 답정너냐? 이렇게 욕을 하셔도 할수 없어요. 어제 하루 동안 여기 달린 댓글들 다 보고 고민 오지게 해봤는데,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냥 병원 교수님들을 믿자입니다. 전문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아, 물론, 모든 대학병원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교수님들이 수포나 포진이 안 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건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걸릴 확률이 좀 적대요. 매우 희박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수포나 포진이 안 나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이기 때문에, 뭐랄까, 상당히 유니크하고 레어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이대로 비밀로 하고 쭉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헤르페스 그 걸린 사람들 카페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통증보다는 상대방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병이라는 것에 너무들 힘들어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거식이라면 콘돔으로 충분히 예방이 되겠지만 헤르페스 이거는 피부 대 피부, 즉 점막 대 점막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낀다고 해서 커버가 잘안 돼요. 그저 면역력이 되게 높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그래서 내 몸에 수포나 포진 같은 게 없을 때 그때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헤르페스 2형 보균자 여성분들도 수포나 포진이 없을 때는 자연분만 해도 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도 많은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기다 글을 올린 거는요. 제가 이런 사실들을 여친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의 의중을 듣고 싶어 쓴 것도 있지만 헤르페스가 무시하지 못할 매우 무서운 병이라는 걸좀 각인시키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알리고자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저를 욕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만큼 여친한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봐라. 여친한테 옮은 거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이렇게요. 글쎄요, 저는요, 제 여친이 뭐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 한쪽이 아예 사라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그 나머지 한팔 쪽이, 한팔 역할을 대신해 줄 거예요. 막말로 죽는 병도 아니고 상관없죠?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사랑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혹시 페르페스에 대해 궁금한 분들 계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저를 욕하는 분들 중에도 헤르페스 2형 걸린 분들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요즘은 입에도 2형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죠? 여하튼 저는 지난 3년 전에 겪었던 그 일로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여친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막 그런 후회할 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 이성을 만날 때 매사 조심을 하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안녕.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런 미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형용할 수 없는 욕을 마구 싸주고 싶네. 이거 사이코 아니냐? 미친 것 같아. 아니, 정상인이 저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이딴 소리를 하네. 와, 또라이다. 딸랄랄랄. 이제 연애할 때 상대방 성병 유무도 검사를 해야 되겠네. 헐. 2번. 지난 원글에 대댓글 단 것만 보고 추가 글은 못 봤는데, 결국 걔 양아치 인간이었네. 완전 양아치 인간이야. 쓰레기. 합리화 쩌는 것 봐. 야, 이거 신상 오지게 털어가지고, 인터넷이든 어디든 확 박제를 해버리고 싶다. 3번. 야, 추가글 꼴하지 마라. 남자인 내가 봐도 개 소름 돋네. 이거 또라이네, 이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저는 30대 초반 여잔데요. 제 남친이 헤르페스 2형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 여자고요. 소개팅으로 4살 연상인 남자를 만났고 썸을 좀 타다가 얼마 전부터 연인이 됐습니다. 이 남자 키도 크고 학력 좋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아. 아니, 그 나이까지 왜 미혼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제 기준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야 이거, 혹시 내가 모르는 결함이라도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면서도 동시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나한테 복을 주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기쁜 밤, 두려운 밤.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귄 지딱 보름 됐을 때부터 이 남자가 저한테 스킨십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슬슬 우리도 그걸 하자 이러는데, 이때 처음으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전 여친한테 헤르페스 2형을 옮았다고. 이 말을 듣고 나니 이게 뭔가 싶고 너무 혼란스럽고, 관계를 가지자고 하는데 자꾸 꺼려지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자기 말로는 처음 발병했을 때 말고는 그 뒤로 그게 올라온 적은 없고, 또 남한테 옮긴 적도 없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서 뭐 콘돔으로도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는 콘돔도 뚫는 그런 병이고, 또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훨씬 더 해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평생 불치고 컨디션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빼면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아주 짧은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 하나만 빼면 다 괜찮...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왜 빼요? 2번. 아니, 있으니 미친 건가? 뭔데요? 목숨 걸고 만날 겁니까? 저도 예전에 헤어진 남친한테 HBV 51번을 옮아가지고 자궁경부 2형 성증이 생겼고 원추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치가 안 됐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이 성매매 충인 거 알고 바로 헤어졌는데, 그때도 그랬지. 헤어지면서 혹시 성병에 걸린 거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나 결국 그걸 피하진 못했어요. 이런 제가 앞으로 남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몸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안 좋은데 절대 못 만나죠. 헤어진 지 이미 오래됐고 이 자식은 아직도 가끔 저를 찔러보는데 목숨 걸고 만날 수 없는 거라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왜? 제 몸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알겠나요? 스스로를 더 사랑하세요. 3번.
그 남자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나 보네. 시작하기 전에 집으로 자백이라도 한걸 보니까 끌끌끌끌. 4번.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내 친구 중에 20대 후반까지 남자 경험이 전혀 없던 애가 어쩌다 하필이면 걔 양아치한테 빠져가지고 만났는데요. 그 자식한테 이걸 옮아가지고 그때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자살하겠다, 겨우 말리고, 막 고소도 하고 난리 났었어요. 하필 처음 맺은 관계에서 이딴 거지 같은 걸 옮았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펑펑 우는데 너무 불쌍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쓴이는 제발 제 친구처럼 거지 같은 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5번. 제가 E형 헤르페스 감염자입니다. 20대 시절에 사람 보는 눈이 오지게 없어가지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이 병에 걸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을 고통당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중 조금만 피곤하거나 무리를 한다 싶으면 거의 뭐98% 확률로 그쪽에 병변이 생깁니다. 정말 짜증나고 우울하고 미치겠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 순간 아무 망설임 없이 나한테 감염을 시킨 그 개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바로 옮은 게 아니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옮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거 언젠간 반드시 옮아요. 그리고 헤르페스 E형, 술만 마시면 귀신같이 재발합니다.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쓴이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라고요. 특히 복균자는 병변이 있을 시 자연 분만도 못해요. 악이 바로 장에 생깁니다. 한마디로 그지같이 더러운 병이라고요. 재발하면 발트락스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은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라 병원을 꼭 가야 되거든요. 발트락스 처방받으러 왔다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아세요? 당연히 연애도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성을 만난다면 꼭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남자가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쓰니도 꼭 헤어지세요. 인생 망하기 전에. 아시겠어요? 대대쓰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 약해질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써주신 댓글 꼭 읽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번. 하, 성병 옮기는 새끼들. 꼭 지옥에 떨어져라. 정말 용감하다 해야 되나? 참 대단들 합니다. 참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산다. 그래도 두 번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라도 했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줬잖아. 연애 초반에.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쓰니 같은 경우엔 주작 어그로가 아니라면 정말 진짜 집이 모르는 저런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감히 나와선 안 된다고 봅니다. 옆으로 확 찢어버려. 감사합니다.